다음 중 비행 정보 구역 FIR을 지정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? 답은 1번입니다. 먼저 비행 정보 구역 FI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교통 관제를 위해 각 나라가 담당하는 공역을 정한 것입니다.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인천 비행정보구역 IFIR의 범위를 보여주는데 영국에 비해서 훨씬 넓은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만약 주변 나라에서 운항하는 항공기가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는 인천 컨트롤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며 항공교통관제 서비스와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,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을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 수색, 구조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항공기 수색, 구조, 안전,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영공 통과료 징수를 위한 경계 설정은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